작곡가 지혜호입니다. 7월 달쯤에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홍대 파트너스퀘어 네이버 창작자 멤버십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메일이 하나 왔었는데, 네이버 TV나 오디오 클립 조금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에게 뭐 일종의 좀 혜택? 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멤버십 카드라고 하는데, 서울 홍대에 있는 파트너 스퀘어 스튜디오를 예약을 할수 있는, 뭐 우선적으로 예약을 하는 거겠죠? 뭐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뭐 주는 것 같은데,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는데. 이건 뭐죠? 뭔가 플라스틱 재질의 눈금이 표시된 뭔가가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네이버 창작자 멤버십 대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의미 있는 도전과 성장을 저희와 함께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멤버십 뭐 혜택 안내가 있어요.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제 이용해서 거기서 뭐 촬영도 할수 있고 공간인 것 같은데, 지방에 살고 있어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뭐 촬영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용을 할 일은 없지만은, 네이버에서 그래도 크리에이터로서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의 그 도너츠 모양의 뭔가 이제 종이 재질로 된게 왔는데, 쓸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명함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아이디가 적혀 있는 카드가 왔습니다. 엑스퍼트 상담 10,000원 할인 쿠폰. 네이버 지식인 플랫폼에서 이용을 할수 있는 10,000원을 할인해주는. 사실 뭐 이것도 이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페이를 좀 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나요? 더 없나? 카드 그래도 좀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로 치면은 뭐 실버 버튼 받았다 생각하고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이버에서 온 우편물을 한번 개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